예, 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소장 박동희입니다. 저는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독서와 관련된 기술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혁명의 저자이기도 하죠. 예,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요소겠죠. 첫 번째는 자신이 독서를, 고전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지금 사회적으로 인문고전이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가 아니라 타인의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고전독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전독서를 꾸준히 할 수 없겠죠. 우선 자신이 왜 고전독서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본인의 독서 능력이겠죠. 독서에서 인문고전이라는 것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텐츠입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독서 기술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 지혜, 뭐 인문학적 사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성으로는 시간적 한계성, 그리고 공간적 한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한계성이 있겠죠. 특히 이 중에서 시간적 한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고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축적된 그 능력의 그 정보는 인간의 시간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뛰어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하고 거기서 더 발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전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많지만 간단하게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그 세 가지죠. 읽는 것에는 읽을 때는 어떤 것을 읽을 것인지, 그리고 읽고 나서 내가 인지된 내용을 어떻게 사고, 무엇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한다면 가장 훌륭한 독서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문고전은 어렵습니다. 그 독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텐츠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 인문고전, 어려운 인문고전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제목이라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문고전 또는 만화로 표현된 인문고전을 읽음으로써 인문고전을 쉽게 읽으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원래 원서를 읽으실 수 있다면 훨씬 쉽게 인문고전을 접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인문고전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책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서들은 현재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탁월한지 안 탁월한지 검증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서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책이 그 유성룡의 진비록입니다. 보물 132호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는 책이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에 있었던 전, 중, 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승용화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죠. 창조가 진화가 생물학적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창조와 관련된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제까지 진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철학 강의죠. 해결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역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고민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책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오래된 방법이죠. 그리고 많은 독서가들이 재미없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읽으면 언젠가는 재미와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성공 확률이 10%도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인문고전 시작할 때는 쉽고 재밌는 책으로 시작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죠.
사회가 있는 고전의 가치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적인 성장이 부족한 편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고전을 도전하지만 그 인문고전이라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컨텐츠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독서 능력, 읽는 능력,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좀 향상시키면 인문고전 독서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